출애굽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3절의 말씀이 특별히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기 특별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있죠.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보였더라. 모세가 정말로 위대하였다라는 말로 이렇게 써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부분인데 모세가 그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였다. 이 보였다라는 표현이 저는 제 마음을 사로잡네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라고 명령을 받을 때 그가 얼마나 이런 말로 저런 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적격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계속 그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라고도 했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도 했었던 그 말씀들이 문득문득 기억나네요. 근데 어떻습니까? 정작 정말로 모세는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고 좀 가슴이 작은 사람 또 이렇게 배포가 작은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고 바로와 또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눈에 그가 매우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셨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모세가 위대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세가 그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 아주 작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사명을 붙여서 보내실 때 우리에게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실 때에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우리가 위대하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다. 참 위로가 됩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대단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나를 그런 일들을 맡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도록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